누구십니까? 북대동에 사는 김창근입니다. 네, 김창근님 반갑습니다. 네. 요새 무슨 일 하세요? 아, 톨게이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어디요? 오창 톨게이트에. 오창 톨게이트요? 네. 와, 오창 톨게이트. 예,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. 네. 한 가지가 네. 있는데 네. 그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음주를 하고 네. 그 톨게이트 입구 거기 방벽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여러 사람 얘기 들었어요? 아, 별 사람이 다 있죠. 다 있습니까? 네. 저는 그게 오히려 그분을 도와줬다고 생각이 들어. 그분이 만약에 고속도로를 탔어봐. 그렇죠. 대형 사고잖아. 차라리 거기서 본인만 맞습니다. 네, 그 방벽을 받고 그래서 아주 방벽을 쪼개갖고 간신히 지나가게 해야 될 것 같아. 아.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. 그죠? 대형 사고를 그렇죠. 막는 거잖아. 네, 맞습니다. 아, 어떤 사건을 봤어요? 거기서? 뭐 이렇게 뒤에 가다가 요금 내는데 앞차가 딱 서면 뒷차는 와서 그냥 때려받는 것도 있고. 아, 그렇죠. 못 보고 그냥. 네. 네. 그리고 아니, 요금을 내고 있는데 요금소인데 그렇죠. 천천히 들어와야 되는데 딴짓하다가 요금 내는 차를 뒤에를 들여가. 하이패스인 줄 알고 가는 거 아닌가? 아, 아니요. 어, 그리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. 네.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권을 갖고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. 아, 이 건을 가지고 네, 네. 아, 통행료를 네, 통행표를 그, 가지고 네, 하이 위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저도 하이, 그게 궁금해요. 하이 위반인데요. 그냥 네. 와서 내면 되는데. 아, 다음에 그 표를 가지고 가서 네, 네, 아, 권을 갖고. 근데 어디까지 갔는지. 아, 그거는 동영상에 네. 다 떠요. 아, 동영상 어디서 출발해 갖고 어디까지 와. 아, 다 저장이 되는군요. 네. 아, 요새는 뭐 그냥 뭐 확실하군요. 네. 네. 그리고 아, 안전벨트 촬영 사실인지요?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궁금하신 분이 계시네요. 아직 게이트 나올 때 안전벨트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 찍어서 벌칙 날라오냐고 물어보네요. 아직은 시행이 안 됐어요. 아 언제부터 시행됩니까? 아마 내년 초서부터는 아마 내년 초라고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네, 네, 며칠 네. 안 남았어요. 네, 네 맞습니다. 네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네, 네. 어쨌거나 안전벨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니까 네, 그렇죠. 네 해야 되겠죠. 네 꼭 매야 되겠습니다. 네 아직까지 안 메고 다니시는 분이 있나봐. 오 지금 일반 도로에서도 매야 되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렇죠. 네 자기 생명입니다. 그렇죠. 네 자기 생명. 자 우리 아까 얘기 노래 들어봤잖아요. 안타까웠어요. 점수가 좀 낮게 나와서. 네 어떻게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? 네 해보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우리 7회 동창을 위해서. 네 7회 동창분의 명예를 걸고 네. 네 통과를 목표로 걸고 갑니다. 네 도전곡이 뭡니까? 황진입니다. 황진이. 아 아니다 아니다. 예. 문 밖에 있는 그대. 예. 그럴 나이에요. 괜찮아요. 네 왔다 갔다 해도 돼요. 네. 자 문 밖에 있는 데 갑니다. 박수. 박수가. 그대 사랑했던 건 오래전에 얘기지 노을처럼 피어난 가슴 태우던 사랑 그대 떠나가던 밤 모두 잊으라시면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랑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마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한 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엔 없어요 추억도 내겐 없어요 문 밖에 그대 눈
죽어요. 가슴 아픈 사랑을 이제는 잊어요. 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만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. 한 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엔 없어요. 추억도 내겐 없어요. 문 밖에 있는 그대 눈물을 거둬요. 가슴 아픈 사랑을 이제는 잊어요. 자,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. 네. 자, 어때요, 노래? 들어보니까. 98점. 네. 아까는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 한 분 있었는데 이번엔 아군들만 있나 봐요. 네. 자,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통과를 기대합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. 초반에 음을 못 잡으셨어요. 후반에 안정된 라이브를 하셨는데 애석하게도 통과 점수가 조금 부족하대. 아. 84점. 전부 다 84점. 네. 조금 약했대. 네, 전반부에 좀 헤맸어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안타깝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네, 우리 네, 모충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통과를 아무도 못했어. 아, 안타깝습니다. 네. 자, 한 명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명씩 돌리도록. 모충 초등학교 기억하세요. 네. 자, 모충 초등학교에 계신 7회 분 계시들 전부 다 술을 쓰고 가십니다 오늘. 야, 즐겁게 마시면 되겠습니다. 네.